안녕하십니까. 내가 베트남 그 마사지에서 로망이 베트남 이발소 가면 막 귀청소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를 지금 체험을 해보려고. 베트남 스타일의 풀 서비스. 그러니까 뭐 면도, 뭐 샴푸, 발 닦아주기, 뭐 손톱 깎아주기, 귀청소해주기, 뭐 이런 거 싹 다 해주는 거야. 자, 이제 들어갑니다. 소통이 원활치 않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9만원짜리, 3만원짜리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오늘 그런 마사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귀 파주고 면도해주고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서 베트남을 느껴보고 싶다. 한국은 이제 얼마나 됐어요? 저는 2년 동안. 1년? 네. 아, 그래도 코로나 한참 있고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베트남 이걸 썼을 때 귀 안에 뭐 많이 생겨요. 손님 손톱 자르고 싶어? 네. 대전입니다, 대전. 본격적인 베트남 마사지. 손님, 벽을 짚고 올라왔어요. 베트남식 마사지가 따로 있는 거죠? 네, 이렇게. It's best Vietnam style? 네. 시청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줄. 손님, 지금 머리 감겼어요. 자, 이제 거의 뭐 끝으로 한 것 같은데 머리 감겨주는 서비스까지. 됐어요. 베트남 원래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 오늘 이제 간접 체험을 한 거지. 간접 체험. 오늘 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른도 갔잖아. 서른도.